우와, 맛있겠다. 한우를 아. 부르는 이것의 정체는? 뭐야? 뭐야 이거? 비주얼이 치킨이에요. 치킨 시켰어요. 이거 치킨집 아닌데? 치킨 아니야 이거? 인천에서 유명한 튀김 족발 맛집이에요. 튀김 족발이요? 부드러움의 대명사 족발이 바삭한 식감과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바삭바삭 소리로 증명하는 맛의 품격.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맛보며 즐기는 오감만족 튀김 족발입니다. 족발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이 녀석. 과연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기름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좀 느끼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바삭하고 엄청 쫄깃쫄깃해요. 밥바속촉의 정석 같아요. 그냥 족발로 맛있는데 족발을 튀겼다? 금상첨화죠. 입술에 침마를 새 없이 칭찬일세. 그러니까 족발에 돈가스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아니,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대박집이라고 하는데 잘 찾아왔나요? 아, 예, 잘 찾아오셨어요. 튀김 족발 만드는 김유진 씨입니다. 사장님 성함이 똑같으신데요. 대성하실 분이네요. 맛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주인장의 철칙 하나. 신선한 국내산 생족만 사용한다는데요. 어이구야, 묵직하게 쌓여있는 이게 다 족발이에요. 엄청납니다. 여기 족발 많이 나가나요? 네, 우리 그랬죠. 백 가운데 상위 10%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진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이름이 좋네요. 80개에서 100개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싼 단가에도 불구하고 유진 씨가 국내산 생족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색깔이 되게 뽀얗네요. 아, 이게 당일날 투축한 족발들이어가지고요. 국내산은 이제 고소하면서 이제 식감이 부드럽고 그래서 저희는 생족발을 고집해서 삶고 있어요. 부드러운 생족을 어디론가 가져가는 유진 씨. 어라, 정체 모를 검정 액체 거침없이 빠뜨립니다. 그냥 요리 아니네요 이게? 아, 이거 저희만의 비법인 육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안 알려주시면 저 오늘 괜히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비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하나는 보여드린대요. 비법을 보여주겠다며 한참을 분주하게 준비하더니 뭔가 꺼내 접시에 담는 유진 씨. 비법 재료의 정체는 바로 구수한 맛 일품인 한약재들. 아, 어? 여기에 시원한 맛 더해줄 각종 채소까지 챙기는데요. 눈이 커지셨어요. 아니, 나왔는데요? 이 많은 재료들을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족발에 이제 잡내를 잡아주는 그 약재들이거든요. 계피, 팔과, 치자, 호초, 감초, 청국, 그 다음에 대파, 양파, 마늘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호초? 족발에 잡내를 잡기 위해 한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진 씨만의 비법. 독보적인 족발 맛을 내기 위한 필수 관문. 비법 간장에 한약재를 포함한 각종 재료들과 족발을 함께 넣고 살코기의 구수한 맛이 배도록 푹 삶아주는데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족발이 더 맛있어진답니다. 2시간 후 뚜껑을 열고 삶은 족발을 꺼내주면 이 세상에 윤기 좔좔 흐르는 사태 좀 보세요. 족발도 맛있게 삶았겠다. 이제 튀길 차례가 아니라 삶은 족발을 들고 홀로 나가는 유진 씨. 그러더니 과정이 있나요? 홀에 덩그러니 옮겨두고 가버립니다. 아니, 맛있게 삶아냈으면 이제 튀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김 식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튀겨버리면은 껍질이 녹고 튀김가루가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요. 한김 식혀서 이제 튀기면 더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